자, 같이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 20절까지인데? 그쵸? 19절, 20절 합독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왜 안 읽어요? 2부 예배 때 말씀 읽으라고 내가 했는데 다영아? 앞으로 2부 예배 때도 읽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부활의 능력. 제가 1부 때 설교를 했는데 아까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야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네, 잘 드렸어요 목사님. 그래 은혜 받았어? 네.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아 그래 그럼 설교 내용은 뭐야? 뭐였지? 너 전도사님 누구니? 최은정 전도사님이요. 그래서 전도사님 내 방에 오라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금방 까먹어. 은정 전도사님 삐지지 마. 안 계시나? 은정 전도사님 삐지지 마세요. 그냥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조금 전에 들었는데 다 까먹어. 그쵸?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문밖 나가서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 그러니 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일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역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다. 우리가 부활은 기독교의 정점인데 그 정점,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부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을 믿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부활까지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부활절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자 그룹이 그냥 향품을 들고 달려갔다고 그랬어. 아니 죽은 지 3일째잖아요. 그럼 살아나시겠다고 했으니까 꽃다발을 들고 갔어야지. 근데 왜 향품을 들고 갔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거야. 단지 예수님을 사랑만 한 거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구원과 상관없다. 베드로 엄청 사랑했는데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면 아마 부활의 신앙이 생기면 여러분 오늘 전도했죠? 선교적 신앙으로 확장되는 거야. 주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하라,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인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활할 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11절 보세요. 오늘 그냥 성경을 볼게요.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또 13절 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란 말이에요. 그 두 제자가 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뭐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느라.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눈으로 똑똑히 봤어. 십자가에서 죽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건 이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한계 너머에 계신단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야 돼. 이성과 과학과 물질의 한계를 넘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에이 살아났겠어? 아니야. 라는 이성 안에 믿음이 갇혀 있으니까 믿지 아니하며 증인이 왔어. 내가 봤어. 나 봤어. 봤단 말이야. 근데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고 증인의 말도 안 믿어. 근데 여기서 은혜가 있어.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셔. 기회를 세상에. 자 13절에 믿지 아니하라. 아니하미러라. 그러자 14절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안악한 것을 막 꾸짖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배워야 되는데, 저는 원래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주님이 말리셨어. 뭐 주님이 말린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딴 길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때 마가복음은 아주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축약해서 핵심만 써놔서 좋아해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잡혀갈까봐 자기네들도 문을 꽉 닫고 있었단 말이야.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알죠? 쓱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어. 이해돼요? 부활하면 우리의 육체가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 물리학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 있잖아요. 뭐 원자가 있고 핵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론을 짧게 소개하면 이 모든 게 허상이야. 이 모든 게 허상이라는. 사실은 손뼉을 치면 이게 서로 통과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원자와 원소의 이런 밀고 땡기는 그런 그것에 의해서 이게 굳어져서 이게 부딪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 과학의 지식이, 내가 여기서 그거 말하지 말아라 써놨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내 14절에 주목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게요 여러분, 그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보이지, 이게 다 뭐야 4차원이라고 그래서 통용되고 통과되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 그 몸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속성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 이미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고 통용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것처럼 모든 게 움직여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죠. 물질의 세계가 사실은 허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허상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 싹 들어오셨어요.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없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 14절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전도하는 자들은 복받지만 전도를 받은 자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다 안 믿었어. 제자들도 안 믿었어. 제자들이 혼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주님께 혼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다시 부스트업 시키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서 다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일어나서 이제 내가 너희 앞에 보였으니까 도마는 막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라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자들의 말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증거할 때,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도 세례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 거야. 여러분 믿으면 천국까지 아니요. 믿기 때문에 물과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세례도 침례도 안 받아. 안 받아도 괜찮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뭐예요?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전파하는데 그 사명의 사명자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래서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진짜 있고 우리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갈 수 없어요. 1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실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부활돼요. 1부 때 말씀 다 나눴어요. 먼저 부활돼.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계속 음부에 있는 거야. 먼저 부활된 자들이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신나게 잔치하다가 이 땅에 내려서 천년왕국을 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야. 그게 둘째 부활인데 그들은 부활해서 어디 가요? 행위록의 심판, 행위록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믿음이 없는 우리일지라도 다시 한번 부스트업 시키면서 일어나라는 거야.
책망은 받았지만 다시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사명을 받아야 돼. 내가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래 전파하는 신앙을 갖자. 기독교는 전파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목 닥치고 막 혼자 내면으로 막 들어가는 신앙이라면 기독교는 도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 당장 2000년 전에 이 삶의 컨텍스트는 뭐냐면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시체가 사라졌어.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헤롯을 비롯한 많은 권력자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예수의 제자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야.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야. 예수 안 왔다라는 거야. 메시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소문이 다 퍼져 있어.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오른날로 따지면 썬데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이제 구약의 율법은 폐해진 거야. 안식일은 없어진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우리가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워십데이는 언제예요? 썬데이인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짓 소문이 돌고 예수의 도당들이 훔쳐갔고 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알았어. 그분이 진짜 예수인 거. 백부장하고 다 고백했잖아. 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 고백했어. 그리고 자기 눈에 길 갈 때마다 소경이 눈 뜨고 걸어다니고 막 실로 하면서 눈 떴던 애도 있고 혈리병 여인도 있고 안진병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 정말 심각한데 이러다가 난리가 날 수 있겠는데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눈이 시퍼레서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인데 전파하래. 여러분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전파하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우리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싸잡아서 17절에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는 자들은 그냥 팔로워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빌리버가 아니라 뭐예요?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신앙으로 선교적 신앙으로 사랑의 신앙으로 함께하는 자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뭐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시 말해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시퍼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 페널티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딱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사람에게 표적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 아니 놀고 먹는 사람에게 왜 돈 줘? 계속 돈 주면 계속 놀고 먹어요. 근데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지지해 주려고 하죠. 어떤 CEO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청년들 중에 괜찮은 청년들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내가 놀고 먹고 하는 애들 소개시키겠어요? 뭔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한 친구들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막 선포하려고 했더니 표적이 나타나고 이번 철야 때 은혜가 많이 있었나 봐요. 어떤 분은 어깨 아픈 게 다 낫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성령의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언을 받고 봐봐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째로 부활의 능력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첫째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부활의 능력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욕심을 따라서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계속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조현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 알죠? 특별히 정신병원에 가면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조현병이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물론 뇌의 이상과 호르몬의 이상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영역에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막 어려워, 힘들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갈등들 그 다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사단은 분열하는 영이고 사단은 나누고 사단은 서로 참소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왜 제일 먼저 귀신이라는 말이 나올까? 성경에 보면 귀신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몇몇 사건밖에 없고 병든 자들만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 병의 뒤에 누가 있어요? 죄와 귀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기를 원하냐면 부활은 완전한 승리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귀신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못 덤벼요. 못 붙어.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올라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올라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믿음의 신앙, 말씀의 신앙으로, 선교적 신앙으로, 사랑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귀신은 궁극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함과 아픔과 질병과 어둠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귀신이 주는 것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 다 회복돼.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다른 거 치료할 필요 없이 깨끗해지는 거야. 오늘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갔던 여인 중에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 있죠? 그 귀신이 떠나가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른 걸 하지 않았어.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완전히 깨끗함을 입어서 그 귀신이 쫓겨난 그때부터 지금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갈 때까지 이 마리아는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야.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은 다시 찾아와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집이 수리되고 리모델링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다시 딱 와봐. 귀신이 다시 오잖아. 그러니까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주인이 없네. 그렇죠? 인테리어는 싹 바뀌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왜 성경에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냐면 자기가 영적 전쟁에서 졌거든요. 자기 혼자는 못 싸우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또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이 녀석이 또 주님을 영접하면 자기가 또 쫓겨날 수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힘센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아마 걔네들도 쫓겨난 귀신이었을 거야. 그렇죠? 쫓겨난 애들끼리 유유상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아래를 확 트니까 형편이 전보다 더 악화해진 거죠.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요. 어둠이 사탄이 주는 그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도 없고 또 근심 걱정 있으면 기도해야지라는 신앙이 일어나고 귀신은요. 더러운 거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특강한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림을 알 수 있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벽 뒤에를 알아요. 영적인 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세. 힘이 세.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암내 그런 거 말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악취가 나. 그리고 집이든 몸이든 그 삶의 바운더리가 다 지저분해. 이게 귀신이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설사 귀신이 안 들렸다 해도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 미안해요. 술, 담배,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살인 사건도 보면 막 횡설수설하고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전에 안양교도소 원장님이가 그 장로님이 했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유명한 살인자 있잖아요. 왜 죽였니 했더니 누가 자꾸 귀에서 속삭였대.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뭘로 알아들어? 그 귀신이 속삭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라고, 죽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영적인 세계가 점점 이 악한 세력들이 커져. 다시 유럽에 특별히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컬트 문화가 엄청나게 올라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뭐 분신사 막 뭐 이것도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귀신을 부르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나를 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난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부모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가정에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주님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딸이라고 해놓고는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 주님이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거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갔을 때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갔을 때 삭개오에게 갔을 때 세리마태에게 갔을 때 그들이 자유함을 누린 건 그들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17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새 방언을 말한대요. 방언.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라는 단어는 성령 충만을 뜻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이어지죠. 이 단어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방언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객관적인 증거야. 예를 들어서 충만 형제님이 몸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성령이 충만한 줄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방언을 하면 확실하게 방언을 하면 아 성령 받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그 은사 중에 최고가 아니라 방언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몇몇 교단에서는 방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외에 다른 은사는 별로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동일해요. 그러나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은 성령 충만을 받게 돼.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다 혼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안 믿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진짜 보니까 이제 믿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여기랑 사도행전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근데 이제는 믿는 거야. 그렇죠? 이제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120문도가 아멘 하고 전에는 실수했잖아. 시행착오도 한 번이지. 그렇죠? 아 이제는 시행착오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딱 기도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거기 유대병정들과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가면 다 잡혀가는데 그리고 소문이 다 났는데 그리고 또 유대 명절이어가지고 온 사방에서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도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2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예요. 그리고 너무나 눈에 띄지. 막 그 전에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경험했잖아. 계집 요정 앞에서도 부인해보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게 한번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안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성령 받았어. 성령 받자마자 120명이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자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신학자들은 그 말이 그 나라 언어로 막 영어로 방언을 터지고 언어 방언, 영어 방언, 일본어 방언, 무슨 아프리카 방언이 이렇게 터졌다고 그러는데 다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방언한 거예요. 방언. 러시아바 카야바 카열로유스 루디아발라야바 이렇게 방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언이 선포되면서 통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언을 하는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 사람들이 자기네 온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 진짜 성령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부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텍스트를 못 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아니 저들이 우리 지방의 말을 하면 어찌미냐라는 거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실험해봤어요. 여기 한국말이잖아. 한국인이잖아.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놀러가자. 배고프다. 동시에 한번 떠들어봐.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알아듣는 사람 말해봐. 못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 120명이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 언어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다 알아들었어. 정확하게. 그건 뭐냐면 통변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신유의 역사가. 아니 예수님만 치료했는데 이제 베드로도 요한도 다 치료해. 막 앉은뱅이 일으키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또 귀신 들린 놈. 귀신이 떠나가네.
그렇죠? 종치던 귀신 들리면서 점치던 귀신은 점쳐요. 왜? 벽 뒤를 알기 때문에. 점치던 여인 하나가 바울을 맨날 쫓아내. 바울아 바울아 그러니까 얘 나가라니까 훅 나간 거야. 그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봐봐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낌없이 주시는 게 성령의 충만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막 예언의 은사도 받고 싶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부활의 신앙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1부 설교를 꼭 들으시고 내가 부활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능력이다. 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제자들에게 세컨드 찬스가 와요. 두 번째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인생은 BCD라고 그랬죠? 인생은 BCD, 벌스, 데스 사이의 초이스. 이 초이스가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고 야, 이제 나의 초이스는 말씀이야. 이제 나의 초이스는 주님이야, 성령이야. 말씀이야, 성경이야. 딱 붙잡았어.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된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표현과 외적 표적과 내적 표적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 충만과 함께 그냥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사도들처럼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이 뱀을 집어올린다는 게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사탄이 아니라 앞에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사탄이 아니라 이 뱀이라는 것은 모든 해가 되는 것들, 우리의 삶에 그 위협이 되는 것들, 뭐 위험한 일들로부터 시키는 모든 것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의 문화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와도 해를 받지 않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근데 이 보호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보호를 받아요.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요. 지켜. 막 내가 이쪽으로 막 가고 싶어도 길이 다 막혀. 막혀. 전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 언제 한번 나도 이제 너무 FM으로만 살아온 것 같아서 나도 한번 놀아보자. 망가져보자. 그래 인생을 한번 이거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해서 이렇게 망가지려고 하니까 길이 다 막혀. 아 진짜 화나더라고. 다 막혀. 창피해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어요. 어쨌든 다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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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 막 자매들이 줄 섰는데 그래 한번 사귀어볼까 하면 다 없어졌어. 어디로 갔지? 다 없어졌어. 그런 보호하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게 뱀이었고 독이었나 봐. 어쨌든 새 방언을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 다 떠나가. 뱀이고 뭐고 독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해하려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표적이 드러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하게 기도 못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모세처럼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중보.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당위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제자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자, 17절 18절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지금 한 집에 모여 있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19절 20절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20절의 제자들은 17절, 18절의 제자들과 시간의 차이가 있어.
시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 충만 받았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로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 확장된 시간이야, 이 시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신앙은 전파하는 신앙이었죠. 선교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나가 두루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왜요? 그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16절에 믿고 세례,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해 놓으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명령대로 우리가 20절에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전파하니까 하나님에게 중보해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함께 동역자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산후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울 때 이겼던 것처럼 아말렉을 그렇게 함께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20절 하반절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일하세요. 순종하면 함께 제자들과 그 전도 역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따르는 표적, 앞에 말한 그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우리에게도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금 저렇게 졸고 있고 하는 거 다 의미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헌금하고 뭐 헌신하고 하는 거 진짜 이건 바보고 바보 같은 짓이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말이 맞아.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백 없으니까 기댈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또 노력도 안 해.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신에게 기대서 그냥 신에게 빌어붙어서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별 볼 없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이다 혹은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활이 없다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어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역사와 역사성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정말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정말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겪어봐야 돼. 이번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날 때 어떤 분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그 옆을 지나가는데 자기 차에 너무 좋은 차야.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 그 열기가 차 안까지 확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순간 와 죽겠다 이거 지옥이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야. 성경에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못. 그러니까 고통의 최고의 고통이 화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통의 하여튼 정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가 영원의 삶이 그 지옥에서의 삶이라고 하면 상상해봐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천국과 지옥 없는데요. 봐봐. 그때 가서 한번. 우리는 반드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전파해야 돼. 근데 전파할 때 표적이 나타나.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 필리핀 코리아 워시 페스티벌 할 때 막 귀신이 눈앞에서 떠나가고 초창기 워시 페스티벌 할 때 여러분들 막 비디오에서 영상에서 보던 게 우리의 예배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못 걷는 자가 걷고 허리 아픈 자가 펴지고 그리고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누구나 다 할 정도로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고 기도받고 여러분 근데 보고도 못 믿잖아요. 어떤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딴 데서 은혜 받은 우리 교회에서 막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더 많은데. 이게 참 신기해.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공부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업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해봐요. 표적이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 너 왜 공부하니?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너 왜 돈 버니? 남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야. 목사님 그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어요?
성경의 황금률 있죠? 주라 더하여 받는 거야. 이해해요? 그렇다고 더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야. 그리고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엄청난 프라이드야. 중고등부 아이 하나가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돼지바 사 먹으러 1,000원을 줬는데 길 가다가 어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너무 주기 싫은데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온 거야. 아이씨 하다가 딱 주고 가는데 몇 걸음 지나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이 감동. 뭐 해봤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리고 자기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의 선교 영어 캠프가 요번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개원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고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가라고 해서 애기 엄마들이 많이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뭐 깨어있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서 정말 너무나 어렵게 사는데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충격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수준에서의 비전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막 극성맞게 하는 그런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어떤 비전을 봤냐면 글로벌한 비전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이들 막 엄마 나 정말 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부나라 임마. 그러면 공부할 거예요. 엄마가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표적이 나타나요. 내적인 표적과 외적인 표적.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큰 능력이에요. 정말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을 꼭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다면 내 주변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둠의 흑암의 영에 묶인 자들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내게 있고, 또 내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폭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냥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프레로마, 헬라어로 프레로마라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화상이 터지듯이 빵 터지는 거야.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슬퍼서 눈물 빵 터지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 안에 어딘지 모르게 있던 그 성령이 내 온몸을 덮어서 팍 터져 올라가면서 막 춤이 춰지고 막 방언이 갑자기 방언을 못해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막 절망과 좌절로 묶여있던 내 심령이 막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막 제가 대만 선교를 갔는데 우울증에 묶여있던 한 7년인가를 우울증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배 때 와서 안수받고 그냥 고침을 받은, 예배 때 치유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지금 평생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후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울증일 때 모든 게 안 되던데 그것이 한순간에 치유되니까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그분이요 그냥 간증을 하고 난 기적이야. 기적. 그냥 그렇게 약 먹고 정신과 치료하고 별걸 다 했는데 절대 안 되는, 그냥 예배 한 번에 난 거야. 한 번에.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나 갔더니 막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냥 난 열심히 먹었어요. 당연한 거니까. 예배 속에 당연히 치유되니까. 전 그걸 아니까.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팀이 예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 팀 다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내 수많은 시간에 11조를 과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 쓰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해서 훌륭한 직장과 훌륭한 전문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나름 삶의 여유를 갖고 있는데 그 영역 속에서 과연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단하면서 주님,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가 함께하는 표적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이타적인 삶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신앙, 선교의 신앙, 사랑의 신앙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은 선교적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정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세대에 진정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은 실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주님, 이것은 실제이며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또한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갈망하고 간구하게 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쫓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함이 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삶의 영역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멋진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